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올해도 위클리 블록체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도 마지막 주네요. 이번 한 주간 차트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저번 주에는 주춤했던 비트코인, 1,100만원대에서 출발하다가 중간에 1,000만원대로 잠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6일부터 다시 1,100만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주 초반에는 비트코인이 전주 최고치에서 1,000달러씩 계속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계속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뉴스피티씨는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다며 한 가지 요인으로 마진 거래 플랫폼 전반에 거쳐 극도로 부정적인 자금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비트코인의 마이너스 자금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며 마이너스 펀딩을 숏 포지션에 직보래야 한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리스트는 비트코인 반등 대비에 대한 근거로 비트맥스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자금 조달료가 최근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자금 조달료는 시장 안정을 위해 롱 포지션에서 숏 포지션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인데요. 지금처럼 극단적인 자금 조달료는 그 한쪽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리스트는 자금 조달료가 마이너스 영향으로 진입하면서 비트코인 선물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더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통은 강한 매도벽이 생겨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금리처럼 극단적인 자금 조달료는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27일에는 트위터 이용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글과 부정적인 글 비율이 한달 만에 마이너스 3 이하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그 비트코인에 대한 트위터 이용자들의 정서는 지난 4월 13일 이후 44일 연속 긍정적인 글이 더 많은 상태를 이어갔으나 이날 부정적인 글이 뚜렷하게 많아졌는데요. 그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하락한 게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28일에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고객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암호화폐는 실행 가능한 투자 수단이 아니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자산 등급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은행 측은 비트코인이 투자 수단이 못 되는 이유로 가격의 변동성, 다른 자산들과의 불안정한 상관관계, 인플레이션 위협 회피 수단으로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미니의 공동 창립자 타일러 윙클복스는 트위터를 통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을 감추기 위한 헤드페이크일 수도 있다고 시작했는데요. 헤드페이크는 운동 경기 중 선수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실제 다리가 향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주 중반부터 랠리를 펼치면서 옵션 시장의 풋옵션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고 나타냈습니다. 풋옵션은 미리 정해진 기한 내에 기저 자산을 팔 권리를 부여하는 파생상품 계약인데요. 27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한 내에 그 풋옵션 수요가 15%에서 5%로 하락했습니다. 다시 비트코인이 이대로 2만 달러를 돌파할지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번 주 가장 두드러진 알트코인이라고 할수 있죠? 20일 24만원 선에서 출발한 이더리움, 23일에는 25만원 선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잠깐 주춤하다가 29일 이후에는 27만원까지 돌파했는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의 펀더멘틀에서 최근 네트워크 활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기업 블로커는 이더리움이 경쟁자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은 번창하는 개발자 커뮤니티라면서 확장성과 기술력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네트워크들도 이더리움만큼 개발자들은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지연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개발자 네트워크는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꾸준히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또 최근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분산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5개월 동안 이용자 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점 또한 이더리움 상승에 더 힘을 주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트러스트에는 최근 3주 동안 하루 평균 약 100만 달러의 기관 자금 유입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센티멘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상위 100개 주소가 지난 이틀 동안 14만 5천 이더를 추가해 총 보유량이
2182달러, 현재 시가 약 45억 달러로 증가하며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크리프는 상위 100개 주소의 경우 지난 5개월 전에 비해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유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더리움 5.0 업그레이드로 인해 점점 더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테더의 반격으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뺏겼던 리플인데요. 이번 주에는 3위 자리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240원 선으로 출발한 리플, 계속 230원과 4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요. 29일 248원 선을 기록했습니다. 26일 데일리워드는 최근 리플사 개발자 관계 총 책임자인 워런 앤더슨이 리플 토큰을 사용한 국경간 송금 플랫폼인 ODL을 통해 미국, 멕시코 송금액의 1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리플이 10% 이상 송금액을 처리하고 있다는 걸 목격했다고 말했는데요. 아직은 앤더슨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 리플은 28일 기존 이체 솔루션에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리플넷 클라우드 솔루션을 조만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표준화된 블록체인 이체 솔루션을 활용해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설명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블록체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5월의 마지막 주말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알찬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